야구 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7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9리 1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리 14개의 홈런 6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리 11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1위입니다. 시즌 4할 2푼 4리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에서 아웃!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5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시즌 5할 7푼 1리 1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3아웃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0개의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박태 미니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때립니다. 와우.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라이트 트라이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트라이 투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3리 7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초구 토스키 넘겨주고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오재일 선수입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좌익수 아웃! 좌익수 잡아냅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 나만 포기 감정 넘어갑니다. 솔로포 진가병 시즌 2호 홈런. 맞는 순간 그것을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투구예요.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가!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풍공이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심정수 시즌 2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다음 타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쫓아갑니다.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5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가병 선수입니다. 2루수 정면. 1루로 송구.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4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1루죠. 1루수.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5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1번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6대0.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바깥쪽 낮은 코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1루 견제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3구를 때렸습니다.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스트라이크아웃. 지금은 볼의 벤트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6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1루수 땅볼.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김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우익수 앞 안타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6-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1루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유격 스킬을 넘기는 안타가 됐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우측 우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겁.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교체하네요. 엘지의 세 번째 투수 이정용 선수입니다. 5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홈으로 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6번 타자 강한우 선수 뒷꿈을 맞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 아웃 3아웃 스코어는 7-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